안 되십니다. 네. 네, 유튜브 라이브 문 잠그세요. 지금 이거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제가 대표님한테 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아니 방송 끝났어요. 방송 나온 거는 유튜브 라이브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마저 토론을 좀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아니 하기로 언제? 대표님이 하자고 하셨다며. 유튜브는 내 유튜브. 헝카레요. 내 유튜브 라이브. 아니 헝카레요 아니요. 헝카콜라. 그렇지. 헝카레오로 해요 그냥. 아, 그럼 한 10분 정도만 더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네, 말씀 그래, 좀 나눠주시죠. 네, 가벼운 얘기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대선 토론회 할 때 내 JTBC에서 할 때 밤새도록 한다고 그게 너끼리 해라만 나 집에 갈란다 이거. 아, 저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했는데 두 시간 하면요 그거. 아 저보다 역시 어르신이시구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 장관이야 말을 별로 하지만은 나는 생각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신중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나름 신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별로 그 말을 별로 하니까 아니 그 제가 힘들지가 않지. 나는 힘들어요.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때요. 이제 네 1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홍 대표님이 네. 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뭐 검찰 수사 받을 때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세요 그랬잖아. 이보세요. 제가 그 입회한 변호사입니다. 이랬는데 홍 대표님이 이보세요라니 어리 버릇없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홍 대표님 연세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더 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막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막말 얘기가 아까 나와서 막말이라기보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릇없이 이러면 그 막말이죠. 한 살 객지에서는 열 살만 먹는 거. 황준표 과연 뭐죠? 내보다 몇 살 많아? 맘 먹을까? 아니 근데 유 장관은 고향 후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객지가 아니잖아. 아니 문재인 그 나이 따지다가 안 되면 지역 연구 찾고 그게 편리하네요. 편리한 게 이거 내 말이 어디 털린나? 털리진 않고 지난번에 틀렸어요. 지난번에 이보시오 앵거는 기분 나쁘지. 나한테 어떻게 같이 후보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기분 나쁘지만 이보시오가 뭐야? 이보시오는 아니고 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보세요가 문 대통령이 최고로 화났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나도 최고로 썩났을 때 하는 표현이 버려양머리 없이. 네, 지금 10만 명이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통왕 우리 식구들이 질문을 다 많이 못해갖고 네.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 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기 장혜찬 씨 먼저 네. 한번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방송 끝났죠?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홍 대표님 보려고 1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님. 아니 지금 개미 지역에 빠졌었어요. 못 나가요. 예. 네. 아니 이러다가 개그맨 되겠다. 오늘 점수 많이 따셨어요.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정치고 또. 아무리 심각한 주제도 가볍게 터치해서 부담 없이 듣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능인도 그래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네. 농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다가 오늘은 MBC 100분 토론 나온 김에 이게 자칫하다 개그맨 되겠다. 제가 아까도 그게 바로 홍 대표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혜찬 씨 질문해 주시죠. 아, 네. 저는 두 분 이제 토론 말미에 협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도 또 유시민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의견이 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셨고 국론 분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정치권의 또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 동의서 없이 채택된 장관급 인사들이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 임명 사태로 그게 분수령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필요하다면 야당 당사로라도 내가 찾아가서 회담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담은 계속 뭔가 청와대에서 불편해하다가 5대5 회담으로 좀 싱겁게 끝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 실종이나 국론 분열의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권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옛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렇죠?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어느 손바닥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기 진영 논리가 좀 작용하죠. 그거를 누가한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또 논쟁하면 밤새 논쟁해도 합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현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청문회, 뭐 국론 분열 인사청문회 보고서 미채택한 후보자들 장관 임명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미채택 인사보고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제가 최초의 장관이거든요. 제가 채택 안 될 만한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야당에서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채택. 그렇죠. 예. 그 제가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밉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밉상이면 채택 안 해줘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미채택 건수만 가지고 그 정부가 협치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근데 응?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예, 자주 보면 우리 홍 대표님도 자주 보니까 정도 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좀 불편한 사람 만나질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당대표 할 때도 내 1대1 회동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그 앉아서 5당 대표들 그 쇼하는데 그 자리 안 간다. 너희들끼리 해라. 그랬는데 아마 북미회담을 앞두고 CIA 측에서 청와대 요구를 한 것으로 나는 아는데 야당 대표의 북미회담을 수용하느냐? 확인해라.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1대1 회동을 2시간 정도 했죠, 아마?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 말씀은 북미회담 반대 안 하죠? 그걸 갖다가 6번을 물어봤어. 근데 반대 안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라면 반대 안 한다. 그 대답을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만 6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느낌은 아, 이분은 자기가 조금 거북한 사람은 싫은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근데 좋아하시는 저도 안 만나시던데 저를 좋아하시는데 저를 안 만나시거든요. 아, 확실한가요? 예. 아니, 예. 좋아하시는 거? 예. 좋아하시는 거. 네. 왜냐면 명절에 선물을 꼭 챙겨주시거든. 아, 네. 예. 지금 15만 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국론북렬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대통령도 그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국민분열입니다. 국론이 없어요. 국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국론이라는 예. 건 없어요. 그건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국민 분열이죠.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집회 목적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 분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촛불 걸핏하면 촛불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촛불 집회의 연원이 1960년대에 미국의 그 반전운동입니다. 월남전 반대. 거기서 연원된 게 촛불 집회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미선양 그 미 장갑차 사건 때 미군을 무혐의 찍어요. 무죄를 내버렸거든요. 거기서 반미 감정이 싹쳐갖고 촛불 집회하면 세게 했죠. 광우병 때 촛불 집회 세게 했죠. 박근혜 탄핵 때 세게 했죠. 난 그때까지 할 때도 그 촛불 집회의 의미가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고 있어. 안 지고 있습니다. 군대까지도 다 저항을 하고 다 저항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서초동에 그거 가서 촛불 집회 한다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저 사람들은 조폭 집단같이 논다. 홍 대표님.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홍 대표님. 촛불 집회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홍 대표님. 다 좋은데요.
그 군대는 장악하는 게 맞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군대도 장악 뭐 하면 대통령 아니죠. 아니. 딴 거는 딴 거는 제가 다 아니, 그냥 말 안 하겠는데요. 요즘은 대통령 보고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고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네,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또 홍준표 대표님 인기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홍준표 대표님한테 올라왔어요. 제 안 좋은 질문만 왔고. 네,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홍 대표님께서 야당의 현 대표였으면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갔었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또 상당히 뭐 여당층의 이탈증이 좀 있었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네. 혹은 이제 중도층이 많이 이반을 보였는데 이게 또 자유한국당 측으로 뭉치지 않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네.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야당 대표를 했으면 홍 대표님이 대표가 아니어서 아니, 그렇지 그 당시 대표를 했으면 조국 장관을 대통령을 설득해서 임명을 안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서라도 임명을 안 하도록 했을 겁니다. 내가 그 야당 대표 할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하고 언제나 소통은 됐어요. 정무수석하고.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대통령한테 직접 만날 기회 밤에 야간에 살짝 만나도 좋다. 조국 장관 임명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했으면 임명을 안 하도록 했을게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타협을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원하는 걸 예, 주고 예, 예, 그 대신에 조 장관을 예, 예. 지명을 안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랬으면 왜 조국 장관 사퇴가 왔는데 우리 당으로 안 오냐. 내가 이 이야기하면 또 당에서 난리를 칠 건데. 네? 왜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과 같은 아류들 아니냐. 특권, 기득권, 반칙. 똑같은 모습으로 오바랙이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싫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했으면 내일 내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걸 오바랩이 내가 보건데 나도 여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 지지 안 하는 사람 만나서 물어봐요. 왜 이런데 야당을 지지 안 하냐. 너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홍 대표님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딸이 엄마 찬스 딸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 지금 비난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엄마 찬스를 엄청 썼단 말이에요. 그 무슨 장애인 단체의 석권.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예,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조국 싫어 이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경원 싫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또 당 대표님은 뭐 되게 뭐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난 몰랐다. 되게 이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군에서 무슨 계엄 준비 문건이 지금 나왔는데 딴 내용은 다 저는 좋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계엄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을 이제 뭔가 핑계를 잡아서 잡아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권한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NSC에 보고한다 돼 있는데 본인은 보고받은 법 없다. 나는 모른다. 이걸로 일관을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국무총리를 그렇게 오래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상당 기간 하신 분이 아니,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그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하시죠? 아니 유 장관 제가 나는 해드렸어요. 그때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계엄령을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 나는 알 바 없어요. 그런데 유 장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국 장관도 똑같죠. 부인, 그 다음에 딸, 오촌 조카, 그러니까요. 뭐 전부 다 가족이 다 연루되는데 나는 몰랐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아니. 그런 사건 딱 걸리면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 내가 혹시 영장 청구하지 마라. 내 것쯤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내가 대신 갚으려. 네. 어떻게 그 여자한테 전부 싹 밀어보고 여자 너 감옥 갔다 온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것도 약간 남자답지 않지. 약간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네. 경상도 만약 내가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각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몰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애정이 나왔구나. 아, 애정이 아, 여기에서 이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 끝나세요. 아니 방송 안 끝났다니까요. 아니, 유튜브 방송 중이에요. 유튜브 그거는 뭐 보는 사람 얼마도 안 되잖아요.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보고 있대요. 나 조국 장관 그걸 보면서 제일 화나는 게 어떻게 부인이 저렇게 몰리고 있는데 장관직 하루라도 더 하려고 비적거리고 나 같으면 내 장관 안 하고 문제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감옥 가는 게 낫지. 아니 뭐 내정양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인을 앞세우고 지는 뒤에 숨고 몰랐다 이래가지고 만약 부인만 들 것 같고 자기만 안 간다. 그건 사내도 아니야. 안내는 그래 삶아. 이건 제가 논평을 안 하고요. 네네. 홍 대표님이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주장을 아까부터 처음부터 이제 우리 텔레비전 방송 중에도 이제 충분히 초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는 그냥 홍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쳐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맞다고 쳐요. 그냥 치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대잖아. 왜 안 가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도돌이표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안 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이 와서.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시지만 차마 입 밖으로 못 내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린 건데 그걸 또 저를 공박하시면 저는 또 굉장히 서운하죠. 아니 요새만 대표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왜 조국 장관한테 장관도 아니다 그거 또 그러신다 조국이한테 화가 났겠냐 저 사내 새끼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석 달간 즐기셨죠? 자유한국당 분들은 조국 사태를 네. 즐기셨죠? 표정 관리하면서 유튜브 분노한 댓글? 표정으로 속으로는 웃으면서 아 이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 고마워 이러면서 네. 그죠? 나는 예? 나는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아니니까. 네. 예.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송에 또 구설수가 올라서 뭔가 사건이 좀 있었었는데 100분 토론에서도 그렇게 좀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뭐 각시나 뭐 아니면 뭐 사내가 거기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너무 듣기 쉬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각시라는 말은 경상도에서 자기 부인한테 통칭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서울에서만 이게 그래야 되지 자기 부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각시라는 표현을 경상도에서는 통칭으로 통상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못하게 하면 나 그럼 전라도가 살아남아. 그러니까 사내라면 그래야지 남자라면 그래야지 뭐 이런 에이,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부인에게 애정을 느끼시고 계시는지는 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부인이 그렇게 됩니다. 고초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놀리는 칼럼 쓸 때 그 칼럼니스트를 주장하고 똑같아요. 아내가 했다. 그러면 아내가 한 걸 아내가 했다고 그러지. 이건 난 몰라. 네, 지금 18만 명이 시청 중입니다. 저희 한 30만 명까지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까 홍 대표님 질문 하나. 가세요. 저 혼자 남아서 다 할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그거 가시면 제 손해예요. 네. 가시면 제가 막 가시고 나서 놀릴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이 질문을 올리면서 이분께서 슈퍼챗이라고 하죠. 네. 네, 돈까지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돈 받기는 처음이라 갖고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붙잡았습니다. 홍 대표님께서 대표셨다면 황교안 대표처럼 삭발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삭발. 삭발을 했겠느냐? 왜? 네. 했겠냐고요. 네, 황교안 대표처럼 삭발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떠셨겠어요? 나는 당 대표를 했다면 삭발할 정도로 당하질 않죠. 죽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하고 야간에 만나서라도 타협을 해서 조국 장관을 지명을 안 하게 했을 거라고. 당하지 않죠. 홍 대표님은 저 같은 대변인을 두셔야 될 것 같아. 즉각 바로 답이 나요. 요설이라고 어떻게 보면 요설이라고 했지만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걸 요술로 표현을 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지.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난 오늘 유 장관한테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어서 좀 나온 겁니다. 아유, 편집해서 정화대로 잘 보내주시죠. 편집 아니면요. 네, 오창석. 네, 오창석 씨. 아까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사내 새끼가 할 짓이 아니다. 그 말은 취소. 취소하겠습니다. 아. 나는 사실 너무 나갔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나간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그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상남자 대접을 받습니다. 내 가족의 모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상남자 대접을 받고 삽니다. 내 내각시를 진짜 존중하며 살면서도 저는 제 각시가 하자는 대로 대충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창석 씨. 네, 아, 저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짜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내년 총선이 들어가고 내년 총선이 돼서 다시 개원이 되고 하면 2-3년이 또 지나가고 결국 이 정권에서 못하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면 물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정권의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물론 실패하고 오남용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자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이 너무나도 원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도 보면 60%, 70% 이거는 정파와 진영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원하니까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이외에 사정부패기관을 만든다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그 대선 때 말씀하셨던 그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드리는 것보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끝까지 이렇게 반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자기 정권 홍호 수단으로 호의 수단으로 검찰을 다 사용을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특검하고 특검의 주축 세력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를 하면서 특수부를 늘렸어요. 서울지검에 특수사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다 2년 반 동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특수부를 줄이고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에 불과해요. 법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그 검사는 민변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래서 내 말은 우리 당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에 공수처 절지는 절대 막아라. 자칫하면 게시타포가 된다. 나치의 게시타포가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세계에 유례 없는 제도고 히틀러 정권을 유지한 게시타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 되면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폐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민변 출신 이념적인 좌파 검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해고를 할 수 없어요.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탄핵 그다음에 뭐 징계 처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이 정권에서 만들더라도 다음 정권에 우리가 잡으면 공수처 법률을 폐지합니다. 그걸 이제 다음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공수처를 왜 국민들이 좋아할까? 검찰에 너무 당해봤거든. 방금 뭐 그 유시민 이사장도 토론 중에 그랬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 나도 검찰에 당해봤어요. 당해봤지만은 그래도
세계 모든 사정기구가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북한 중공에만 있는 공수처를 응? 정권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수처를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그 나라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 싱가포르나 미국에도 공수처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응? 실제로 국가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지표도 어디? 있습니다. 싱가포르과 미국이요. 싱가포르도 그 독재국까지 이게 아, 이광려 독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국가 청렴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 싱가포르 그게 독재국까지 그 싱가포르 한가 보세요. 그게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 당해봤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일반 국민들이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내용을 아직 국민적 토론을 안 거쳐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 토론 보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홍 대표님께서 공수처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를 잘 찾아보시면 생각을 바꾸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보고 왔어요.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으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 유 장관이 나한테 그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백분 토론에 노회찬 씨가 나한테 헌법 강의하려고 대들다가 혼난 일이 있어요. 헌법도 모르면서 나한테 헌법 강의한다고 그 말하자면 적어도 홍 대표님이 검사 되실 때 헌법 공부한 거 이상으로 제가 헌법 공부했을걸요? 헌법이 뭐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공수처법이 북한, 중국, 무슨 베네수엘라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검찰처럼 기소독점권 영장 청구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그다음 수사 지휘권, 이 뭐 기소권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전 세계 유일하거든요. 공산 독재 국가 빼고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이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서 좀 권력 분산을 제대로 하고 분산된 권력 사이에 상호 견제도 좀 하자는 취지가 공수처법인데 그거를 그 법률가이신 홍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설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합시다. 시간이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 많은 합시다.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끝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사실은 제가 두 분 처음 뵀어요. 근데 정말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 두 분 다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대선에 나오시면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한 분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을 나오시는 찍으시면 한 분께 돼요. 제가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인사는 충분히 시간 좀 주시죠. 홍 대표님 못하신 말씀. 마이크를 빼셔갖고 지금. 그때는 짧게 30초 했고요.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만 먼저 할게요. 네. 네네. 이제 홍 대표님 욕해야지. 아니요. 욕하세요. 네. 아니, 오늘 하여튼 뭐 그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토론까지 디프리까지 이렇게 장시간 토론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나올 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좀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도 좀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국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이런 가치 또 정치 이런 쪽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향후에 백분 토론에서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건의도 드리고요. 홍 대표님은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되게 귀여운 마초세요. 마초신데 되게 귀여우세요. 왜 지금 좀 어른인데 제가 귀엽다고 표현한 거는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아까 참 나 이 사내 새끼 이거는 사과 다시 합니다. 아니 그 내 이 방송이라서 그 네. 말은 참았는데 이 방송이 아닌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대표님 예. 나라의 중대한 사과드립니다. 중대한 나라 일을 하실 분은 누가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나가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조심하고 살면. 암이 생겨요. 그러면 저처럼 정치 은퇴 선언하시고
홍카콜라를 계속 하시면 돼요. 슈퍼챗도 열고요. 되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치 은퇴하고 하니까. 그 나는 정치를 그만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까 하면 생각을 해본 일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예능하시면 되죠. 근데 네. 할 일이 없더라고. 아, 저하고 예능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는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아요. 사람을 처벌하다가 검사 때 풀어달라고 하기가 나는 딴 분들은 돈 엄청 벌던데 그거에서 1년에 막 몇십억씩 벌던데요. 변호사 법정에 가본 일이 거의 네. 없어요. 법정에 불려가기만 했지. 정치 사건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딱 그만두시면 되게 좋다니까요. 그만두면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할 일이 눈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니 유튜브만 해도 수입도 짭짤하고요. 나는 유튜브의 수입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돈 1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시면 관여하죠. 나중에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려니까. 유튜브 운영에 나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도 않고 관여를 하지 저도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정치를 안 하지만 저도 단돈 1원도 그 돈, 관여 안 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제작비 쓰고 노무현 재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안 만져요. 근데 정치를 은퇴하고 유튜브를 하면요 되게 몸이 가볍거든요.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은퇴하고 유튜브 하면 나는 너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은퇴 안 하고 해야지. 지금 페이스북 쓰는 거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번에 조국이 한번 보세요. 지 페이스북 쓴 게 전부 다 지금 거꾸로 행동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내 페이스북을 쓰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걸 말 한마디 할 때도 나중에 신중하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온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잖아요. 사는 게. 불편하게 살아야지. 너무 자유스럽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확고하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 삼아 부탁드릴게요. 이제 언론에 어디 이제 인터뷰를 하시거나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방송이 잘 안 나가요. 하여튼 뭐 혹시 나가시게 되면요. 꼭 물어보거든요. 저 유아무게 또 뭐 왜 저러냐 정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정치 다시는 안 할 사람이야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책임져. 저를 이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아니지. 느낌도 팍팍 들고 어떻게 홍 대표님이 저를 안 믿어주세요? 유시민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그 진영에 남아있을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있거나 없거나 저하고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네. 마지막에 유시민밖에 없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저를 굉장히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좋은 말씀으로 홍 대표님 좋아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대놓고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홍 대표님이 계속 아니, 저를 괴롭히고 계시죠. 나는 유 장관이 겉으로 저런 말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욕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그만합시다. 네, 예,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예. 유쾌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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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풀었지. 네. 아,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아, 요즘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장관님 경제 토론할 때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못할 것도 없죠. 네, 항상 네, 네.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 대표님, 전화기에 착.